벤투스 역대 최강의 해적단. 지금까지 나온 해적단. 해적단만 보면 최강이 맞죠. 록스 해적단의 주요 멤버들이 이렇게 있는 거 팬분이 만들어준 일러스트인데, 야 이거 덩치가 빅맘이 정말 거대하네요. 지백이 생각보다 작네요. 지백 저게 작은 게 아니야. 3m쯤이야 저게. 아 그래도 뭔가 이런 거대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비교적 꼬맹이처럼 보인다. 신수 빅맘 카이도 전마들이 너무 크다. 인간 맞나? 주요 인물 방금 나온 친구들이 주요 인물인데 당연히 록스 해적단이니까 최고 주요 인물은 록스티 지백이다. 솔직히 말하면 흰수염이 더 유명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록스 해적단 한정으로 보면 지백이 넘사라고 전 생각합니다. 지백이 저게 아니네요. 백이요. 이 백이 아닙니까? 네 그렇네요. 확실합니까? 네 방금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까 리허설 할 땐 왜 그럼 몰랐죠? 그때 말을 안 해준 겁니다. 그냥 쪽팔릴까봐. 새끼 뭐야? 생긴 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고 딱 봐도 이거 폐왕색 묘사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빨간색 검은색 하면 폐왕색 아닙니까? 이 사람도 폐왕색을 굉장히 잘 써서 뭔가 머리도 흩날리는 방출하는 느낌이 나네요. 약간 폐왕색 역대 1등 가능성도 좀 보고 있어요. 로조를 넘어서. 왜냐하면 얘가 진짜 야망 끝판왕이긴 해. 세계의 왕이 된다 이러면서. 그렇죠. 루피마저도 해적왕인데 이 친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계를 집어삼키고 싶다. 그리고 이것도 지백인데 일단 뾰족머리는 확정이네요. 그리고 뒤에 또 폐왕색 묘사 아니야? 그렇죠. 이 친구가 나오면 다 빨개지네요 좀. 카이도우가 루피가 폐위감 쓰니까 이제 나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니가 그 정도 남자라는 거냐 하면서 떠올린 사람들인데 일단은 카이도우가 한 번씩 다 겨뤄본 상대겠죠. 당연히 떠올리는 거면 겨뤄본 건 아니라도 구경이라도 했으니까 싸우는 거를. 일단 지백은 자기 선장이니까 봤을 거고 샹크스는 겨룬 묘사가 있고 오뎅은 직접 겨뤄봤고 흰수도 선원이니까 알 거고 흰수염한테는 좀 맞았지 않았을까. 로저는 어디서 봤을까? 해적왕이라서 그냥 인정한 거 아니면 록스랑 뜰 때 봤겠죠. 그때 도망한 거고 용케 있었네. 구경 좀 하다 갔겠지. 하여튼 록스가 일단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한 남자는 맞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거 순위대로 간다. 살짝이라도 앞에 있는 게 1등 록스, 2등 로저, 3등 샹크스, 4등 흰수염, 5등 오뎅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뭔가 샹크스가 로저를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샹크스가 로저를? 왜요? 감이 딱 옵니다. 샹크스가 로저를 어떻게 넘습니까? 지금 이미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역대급 샹크스 빠네. 아니 뭐 그렇다고요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핵심 선언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뉴게이트. 이때는 흰수염이란 말은 없었던 걸로 알죠. 그때는 있었어도 안 유명했고 이때는 뉴게이트란 이름으로 조금 더 유명했습니다. 그래도 수염이 있긴 하네요. 흰수염이 로저랑 거프가 동맹을 했을 때 제대로 안 싸웠다는 설이 있는데 만약 흰수 빅마우 카이도우 시키 싹 다 제대로 참여했으면 거프가 로저가 죽지 않았을까 거기서. 오히려 흰수가 배신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흰수가요? 로저랑 그래서 지금 엄청 친한 친구가 됐잖아. 그때 닿은 연을 바탕으로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데 성격상. 입마들이 지 맘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차피 바다에서 뭘 알 사람도 없고 이 시절 흰수염이라서 정말 센 시절. 그리고 이때가 아마 록스 해적단이란 말도 있는데 이때는 다른 해적단인가? 이때는 좀 다른 해적단 멤버 아닐까요? 이때 보물을 지가 다 얻어놓고 선원들한테 뿌리니까 이상한 선장이 에드워드 뉴게이트 네가 원하는 거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흰수염이 말합니다. 가족이. 그러니까 다 비웃잖아. 뭐라노 전마 하면서 다 두들겨 패고 록스로 갔나? 꿈을 비웃다니. 아니 하면서. 이렇게 보물터리 하면서 사냥하다가 록스 해적단을 만나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빅마모도 있습니다. 빅맘도 록스 해적단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빅맘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딱 록스 해적단의 얼굴도 전성기고 싸움도 전성기지 않을까. 싸움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얼굴이 전성기죠 그때가. 이때 빅맘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약간은 남이 약간 행콕 이런 느낌이 납니다. 요즘 빅맘을 보면 진짜 완전 퉁퉁이 느낌이 나는데 이때 외모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이럽니다. 진정한 해적 여제는 행콕 따위가 아니고 빅맘이다. 행콕은 너무 약해 이러면서 또 외모도 빅맘이 낫다 이런 말도 있는 게 행콕이 솔직히 이마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마가 너무 넓다고 욕을 먹는 친구죠. 아니, 완전 다른 사람인데요, 그냥. 아니면 소울 열매 부작용인가? 아닌데, 소울 열매는 어릴 때 먹은 것 같던데? 몰라, 하여튼, 이렇게 됐고, 이때 카이도우랑 친해져가지고, 이제 쭉 친하게 지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카이도우도 있습니다. 왠지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그래도 록세 극단 있을 때는 아직 생기거든요. 근데 엄청 큰데? 몽둥이도 저 때부터 적었었네요. 록스 역단에 들어오고 받은 게 아닌가. 아, 록스가 선물로 줬다. 맞아요. 그전엔 몽둥이 드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막 12명 몽둥이 이러면서 12개밖에 없는 명품 둔길 수도 있어요. 명품 몽둥이다. 이때가 모리아나 원정을 뛰는 건데 카이도우 역사상 최고의 망신이다. 근데 뭐 개턴것도 아니야. 쾅 하고 맞아서 비비거든. 더구나 킹까지 데리고 있다, 지는. 그러니까 이게 와 사실상 진 거야. 왜 나온 장면인지 의심스러운 장면이죠, 이게. 금사자 시키라는 친구도 록세 적단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금사자 시키.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록세 적단 탑5 주요 인물들. 왼쪽에 보면 도플라밍고 터로드 같은 거 입고 있는 친구가 금사자 시키입니다. 시키는 원래 노란색 털 아닙니까? 색깔이 여기선 좀 변형된 것 같네요. 아니면 전성기 때 보라색 털을? 수염이 자기 크기에 맞는 병을 들고 먹으니까 시키한테도 엄청 크네요. 시키 아우 다 못 먹겠다 이러면서 짜증나고 있을 수도 있어. 자, 여기 보면 멤버는 선장 록스를 필두로 젊을 때의 흰 수염 빅맘 카이도우 시키는 안 말해주네 이제. 임마 놈들 세 명은 사실 예전에 같은 해적선을 탔었다. 미킷이 하나! 이러고 구의 이름을 알린 록스 출신의 해적은 이외에도 있다. 금사자. 아, 시키는 여기 묶이네. 뭐 시키급이야 얘들이? 시키급이라고. 시키가 아니면 저급에 묶이는 거야. 그럴 순 있겠네. 시키, 은부, 캡틴 존, 왕직 이런 친구들이 있다 하면서 거짓말이죠 하면서 엄청 놀래. 록스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록스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진 친구일지. 솔직히 드림 멤버들 모았는데 뭐라도 해야지. 록스는 이거 보면 세계 정복이니까 세계 정복을 무너뜨리고 최종 보스 이무까지 잡으려고 했지 않을까.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목표는 지가 진짜 세계 왕이 되고 싶어 했어. 그렇기 때문에 세계 지금 솔직히 세계의 왕 누구야? 이무죠. 이무잖아. 이무랑 오로성이잖아. 걔들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 얘가 세계의 왕이 되겠다 했는데 진짜 왕이 그걸 보고 있을 리는 없잖아. 쿠데타 대놓고 이렇게 되겠다는데. 그래서 왕이 아마 지시를 했거나 세계정부 좀 고위 측에서 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잡혔다 결국. 친구가 여기서 대장 같아. 왜요? 뭔가 포스가 여기에 대장 같은 느낌이고 이 친구는 좀 젊어 보이네요. 뉴비다. 그럼 막내야 얘가? 제가 얘는, 장로. 쟤는 뭔가 전투원. 싸움 제일 잘할 것 같아. 간디가 들고 있는 칼이 명검이야. 그니까 뭔가 전투원이고 제일 늙은 장로님. 그리고 이제 관련 떡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록스디 샹크스. 일단 샹크스가 록스 해적단의 애기 때 있었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아직 샹크스의 성도 공개가 안 됐잖아. 샹크스의 성도 공개가 안 됐고 샹크스가 폐왕색 폐기가 너무나 상이니까 얘도 혈통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 록스가 솔직히 무슨 색깔 머리인지는 아직 모르고 얼굴도 정확히 안 나와서 이런 식으로 록스디 샹크스일 수도 있다. 여기 보면 아기 샹크스가 오른쪽 괴물이 되어버렸네. 아기 샹크스 머리를 이미 만지고 나갔네요, 태어날 때부터. 이때 이렇게 말을 하죠, 로저가. 아기는 오랜만이군 하니까 레일리가 예전이 생각나는 걸 이러고 또 이번에 극장판에서 떡밥이 하나 더 풀렸어. 록스 해적단에서 주웠대, 샹크스를. 록스 해적단 바구니에서 보물상자를 열었는데 샹크스가 있었대. 그런 이상한 짓을 뭐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록스 아이일 가능성 90%일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아기는 오랜만이군이면 확실히 또 로저 해적단의 견습으로 아기가 두 명밖에 없잖아. 굳이 저런 아기들을 왜 데리고 다녔을까? 버기랑 샹크스를. 갈 데가 없으니까. 특히 필름 레드 보고 전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면 계속 키워주죠, 로저가. 양아들처럼 생각을 한 것 같아. 자기 모자도 씌워주고. 버기 혼자 뭐하나요, 여기서? 버기는 정찰 그거 하고 있었죠. 아, 흰수염 찾잖아, 여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신나서 한판 붙자. 캡틴 버기, 캡틴 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기는 오랜만이구나고, 버기는 어디서 주었다는 언급은 없지만,
정황상 같이 죽었을지 않을까? 나이도 비슷한 거 보니까 캡틴 존과 록스의 아들들이 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록스가 좀 전쟁 나니까 안전한데 피신시켜놨는데 저서 못 돌아왔잖아. 그래갖고 로저가 길러줬고 버기도 버리긴 아까우니까 데리고 온 거야. 그냥 같이 있는데 누가 인디인 줄 알고 데려갑니까? 그냥 둘 다 데려간 거지. 빨간 코 있어서 뭔가 수상할 것 같아. 버기도 보면 여기에 빨간 코가 계속 있고 얘는 캡틴 존의 친구다. 샹크스랑 버기의 친구 아니야? 버기와 샹크스가 진짜 잼뚜기 시절부터 항상 같이 했지 않습니까? 뭐 아기들이 아이템이냐 하는데 너무 습격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록스의 적단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뷔백 파이트를 통해서 선원을 모집했어요. 일단 여기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전성기 흰수염이 왜 록스 같은 데에 들어갔을까? 아마 데뷔백 파이트에서 져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전성기를 발휘하기 전에 록스란 벽에 가로막힌 거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까불었던 흰수염이. 데뷔백 파이트는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아니 그러면 둘이 스포츠 경기하면서 달리기 시합했다가 저건데 하여튼 무조건 싸웠죠. 흰수염이 어쨌든 무슨 이상한 해적단에 약간 있었잖아 젊을 때. 그 해적단이 그냥 데뷔백 파이트를 록스 해적단하고 했는데 졌겠죠. 그런 해적단 딱히 먹고 싶진 않을 것 같고 흰수만 쏙 빼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수를 빼먹기 위해서 붙었겠지. 여기 보면 데뷔백 파이트가 얘들이야. 루피가 이때 폭시랑 맞다이 같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로 넣은 거지. 이걸 한번 대입해봅시다. 록스 흰수염인데 달리기 시합하고 수영대회하고 이러면 솔직히 과거에선 나와도 욕먹어요. 그러면 무조건 싸워야 돼. 록스 대 흰수염 오늘 공개합니다 이제 달리기 대회라고 흰수염 열매 먹어서 수영 못하는데 100m 수영 시작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데뷔백 파이트가 하여튼 이런 개념이다. 자 그리고 동료애가 없어. 원래 해적들은 남들은 다 죽어도 자기 동료만큼은 상처도 안 나게 하고 특히 로저가 이러잖아. 로저가 야 내 동료 욕했지 이러면서 한나라 군대를 괴멸시켜버리고 샹크스도 막 동료 비웃으면 폐왕색 패기 키고 막 이러는데 근데 록스는 아니죠. 선내에서 살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강한 놈만이 살아남는다 하면서 여기 보면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좀 아무나 받아줬네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나 싸워. 그냥 아무나 일단 다 받고 다 싸워서 살아남는 놈 진짜 완전 잡졸들만 모여있는데 이런 애들이 오 얘가 이겼어. 하여튼 초록 친구가 자격감이 좋은데 이거. 자 그리고 록스의 적단이 또 절대적인 악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렸던 친구 아닙니까. 여기 보면 마을에 그냥 불질러 부고 웬만하면 해적들이 낭만이 있어서 티치 정도 제외하면 민간인은 안 건드려 웬만하면. 건드려도 뭐 그냥 돈 내놔 이게 끝이지. 막 의도적 살인이잖아 이거는. 샹크스는 막 밥값 다 내주고 가고 흰수염도 돌아왔다가 밥값 착실히 내고 가고 이랬는데 록스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불질러 부고 막 칼로 이렇게 찔러버리고 그리고 해군이 그래서 그만해라 하고 찾아왔는데 불질러버려 하고 바로 태워버립니다. 해군이 새끼들 감히 나를 막아 꿈든 주제에 이러면서 해군선까지 태워보니까 세계정부 입장에서 미칠 것 같은 거야. 쟤들 좀 막아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로저하고 거프한테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좀 싹튼 공간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흰수염이 어떤 사랑을 흰수염이 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여기서 미스 버킨 이 여자도 록스의 적단 출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가 사랑을 나눠서 이 사람이 탄생을 했다. 덩치는 얘가 훨씬 큰 것 같은데? 일단, 얘 목이 없어 일단. 근데 흰수랑 비슷해. 일단 흰수가 쓰고 있는 두건도 쓰고 있고 수염도 있고 노란 머리. 그래서 약간 불량아들 얼굴을 한번 유아프레스 그걸로 꾹 눌렀다 뺀 것 같아요. 카이도우도 왜냐면 얘가 록스의 적단 출신이잖아. 얘도 록스의 적단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둘이가 카이도우도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복사복사 열매 능력자잖아. 얼굴도 막 변경이 돼. 그렇게 해서 카이도우를 꼬신 거지. 막 빅맘 전성기로 변했다. 그래가지고 탄생한 게 야마토. 그리고 머리도 똑같잖아 흰색 머리. 그리고 카이도우의 뿔을 물려받았고 이래가지고 빨간색이죠 이 사람. 빨간색이네요. 이 사람인가? 빨간색이네요. 자 그리고 록스도 누군가 사랑을 나눴으니까 샹크스가 태어난 거 아니야. 샹크스는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 얘는 근데 누군지 아직 추정된 애가 없어. 어떤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샹크스를 탄생시켰다. 근데 확실히 이거 그러면 아들들 족보만 보면 샹크스가 넘산데?
왜요? 아니 야마토 대 샹크스 누가 이깁니까? 샹크스요. 위블 대 샹크스. 위블이 누구? 아니 근데 얼굴? 카리스마. 그러면 다 종합적으로 보면 록스가 좀 종합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1등. 그리고 캡틴 존도 누군가 결혼을 해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버기가 얘가 원탑 아닙니까? 애군한테 현상금 걸던데 얘는 두뇌 쪽으로 좀 발달했네요. 얘도 뭔가 엘리트 느낌이 나. 그리고 빅맘도 이때 빅맘은 뭐 워낙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빠를 찾을 순 없지만 이때 일단 대표적인 아들 한 명만 보여드릴게요. 카타쿠리. 일단은 대표적인 아들들이 있어요. 카타쿠리랑 페로스페로 그리고 카타쿠리 형제들 오븐, 아이우쿠. 좀 유망주 친구들은 따로 있더라고. 거기까지만 아마 록스에서 나왔을 거야. 그 네 명만. 그래서 이 정도 애들 모으면 개쩔겠는데. 이상한 애들만 생기는 거야. 이제 약한 애들만 태어난다. 그래갖고 열받겠죠 빅맘이. 그리고 이제 마샬디 티치가 록스의 제리입니다. 여기 보면 록스랑 비슷하게 뭔가 황제, 바다의 황제로 지배를 좋아해. 다른 애들은 막 자유 추구하고 빅맘도 행복한 세상 만들자 이러고 카이도우는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애인데 약간 티치 얘는 나만 잘 사는 수준이 아니야 세계의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친구라서 록스랑 목표가 똑같죠.